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됐지만 주요 뉴스의 소재는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번만은 제대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큰 암덩어리와 싸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 첫 월요일 오늘도 최순실 사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덴마크 경찰은 정 씨가 지명수배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금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에서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정유라 씨가 체포된 덴마크 북부 알보르시 외곽의 주택입니다. 벽돌과 목재로 지은 단층 집으로 작은 정원과 간이 차고가 딸려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4시쯤 덴마크 경찰은 이곳에 숨어있던 정 씨를 포함해 5명을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현장에는 정 씨의 아들로 보이는 아기를 비롯해 60대 여성 1명과 20,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0대 여성은 보모 역할을, 남성 2명은 현지 체류와 경호 등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라 씨 일행이 붙잡힌 곳은 시가지 남쪽 한적한 주택가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입니다. 정 씨가 승마 연습을 하고 지난해 10월까지 은신했던 헬그 스트란드 승마장까지는 차로 불과 20분 거리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덴마크 경찰은 정유라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인터폴을 통해 우리 경찰에 통보해왔습니다.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되면 72시간 동안 구금이 가능한데 체포 이유가 불법 체류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국경을 넘을 때마다 무비자 체류 기간이 3개월씩 연장되는데 정 씨는 이를 활용해 덴마크와 독일로 가며 수사망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해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덴마크 올보르에서 SBS 배재학입니다.